보신 것처럼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조두순에게 응징하겠다는 예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두순이 받은 형량 12년이 너무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현재 제 위치 안산 터미널이고요. 목적지 안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숙박시설에 머물며 조두순을 감시하겠다는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동네에서 개인 방송을 이어갑니다. 별로만 잡는다고 하고 안 온다 놀라면 나 그래 진짜 왔잖아. 오전 5시 출소라는 말이 있는데 전 12시부터 방퇴할게요. 또 다른 유튜버도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나도 12월 13일 날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마더라도 내리고 가야지.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조두순을 괴롭히겠다는 글에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재심을 요구하거나 출소 당일 차량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술에 취해 저지른 사건이라며 감형을 받은 점이 국민 분노를 자극했고 출소를 앞두고 이런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형량이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사법 체계에 대한 상당히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이라도 하겠다. 감정이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경찰 관계자는 보복 예고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가 조두순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조두순을 자극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